신밧드의 모험. 기운을 차린 신밧드는 말 울음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았어요. 그곳에는 암말 한 마리가 매어져 있었습니다.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이상하게 생긴 말이었습니다. 참으로 이상하게 생긴 말이군요. 뭐라고 부르는 말입니까? 이 말은 바다의 용마라고 하는 말입니다. 그 사람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. 이 말은 바다 위에서도 바람처럼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. 나는 임금님 명령으로 이 말을 찾으러 온 것이죠. 바다에서 달리는 말이라고요? 참으로 신기한 말이로군요. 신밧드가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. 그렇습니다. 오늘밤 순말 한 마리가 또 나타날 것입니다. 이윽고 해가 지고 둥근 달이 떠올랐어요. 신밧드와 그 사람은 바위 그늘에 숨어 있었습니다. 얼마 후 곧비에 매어 있던 한 마리 울음소리를 내며 발굽을 굴렀습니다. 그러자 멀리서 무엇인가 번쩍 빛을 내며 나타났습니다. 저기 순말이 나타났어요. 그 사람이 작은 소리로 외쳤어요. 바다 한가운데서 쏴 하고 물보라가 치더니 아름다운 순말 한 마리가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. 달빛을 받으며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아름다운 바다의 용마. 신밧드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.